그냥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는 거고 질 때도 있는 거지. 두 게임 남았어요. 배치 끝날 때까지. 저도 4-1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몇승 몇 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아리가 재밌어. 예전에 아리가 제가 절대 안 하던 나는 안 되는 망하는 챔피언 중 하나였는데 좀 재밌더라고. 에이, 억울하게 지는 게임 어딨어요. 내가 쳐 못하니까 지는 거지. 티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 보여도 실력이 쓰레기니까는 지는 거고, 거꾸로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쓰레기라고 욕해도 제가 플레이에 있던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초아스를 할걸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아, 카직스는 2단 점프 때문에 좀 어떻게 해볼라 그랬는데 진짜 캐릭터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 카이스 탑으로도 아.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열내지 말고 우리 질겜 방송 봅시다. 아 뭐야,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어? 말을 해 이 사람들아. 원데이 투데이 봐 내 방송. 말을 해야 알아먹지. 말을 해야 보여주지. 아 뭘 일부러 해. 내가 언제 뭐 그런 거 뭐 미니맵 가리고 그런 거 봤어? 내가? 아니야, 무슨 프로게이머야. 무슨 프로게이머야. 내가 챌린저야. 무슨 픽을 가리고 미니맵을 가려. 배치니까 중요하다고. 배치니까 중요하면 내가 아리를 하겠어? 배치도 그냥 내가 재밌게 즐기는 수많은 LOL 게임 중 하나일 뿐이야. 아 봐봐, 우리 1, 2픽 딱 플래티넘 테두리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챔피언도 샤코와 아리 지는구만. 상대가 제드 고수일까 아니면은 아리라서 그냥 제드를 한 걸까? 후자길 바랍니다. 실력 차이 너무 나면 질겜조차도 안 돼. 저 지금 대충 아마 실버 때들 만날 걸요? 배치에서 계속 막 지고 그래가지고 한 2승 6패쯤인 것 같은데 전적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좀 빠르게 돼 있지만 저는 프로게이머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머리 떡진 게 아니라요, 안 감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야? 커피 한잔 할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냄새나요? 미임 냄새. 제드 지금 뭐 하죠? 망설이지 말아요. 하나를 못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형님들 제발 기분 탓이라고 말해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된 것 같은데. 아, 저, 아, 왜 이래? 아! 괜찮아, 제드 표창 안 맞았어, 이득이야. 이게 CS 되게 먹기 힘든 구도거든요. 원거리 미니언이 하나 1.4 하는 거. 그와 탑쪽 보니까는 저는 미드 최대한 밀고요. 가질 준비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야 샤코야, 같이 도와줬으면 뭔가 우리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렇겠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근데 제드가 다행히 탑에서 시간 낭비 많이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지 남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거 같이 밀어주지. 이렇게 하면 제드가 앞으로 그림자를 쓰지 않을까요? 쫄탱이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자크 잡기 힘들 텐데. AD가 딸려서. 마음대로 하세요.
제드가 집단이 오질 않아서 템 차이는 안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제드가 6을 먼저 찍어서요. 뭐하냐? 이득이요. 펜타 때렸습니다. 가드가 있나? 근데 좀 징그럽네요. 칼리스타 뿌려놓은 것. 샤코 랩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레벨인데? 저만 없잖아. 와, 개 아프네. 그냥 맞아봤는데. 저만 있어요 이제. 엄마 죽어요. 엄마야! 역시 아리는 어려워. 하지만 침착하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칼리스타 형이 잘하네. 용이죠 이거는? 뭐 어쩌라고 그걸. 용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야. 자연의 것이지. 블루네. 흥분했던 거 개민망. 아싸 딜교 이득. 기분 좋다. 그래? 뒤로 쏘면은 어 꿀팁인데? 안 보이는데. 로빈 가서 깝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궁을 계속 제드 궁을 빼주는 데 쓰겠습니다. 우리 편이 알아서 잘하겠죠? 어허? 역행 당한 건가? 뭘 원하는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와! 야, 이거 궁을 이렇게 써도 따라잡히네? 제드가 잘하네.
난 아리 못하는데. 제가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설마 하면서 그냥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는 벽을 넘을 수 있지만 저는 넘지 못합니다. 어제 또 개인 방송하는데 막판에 창석이가 와서 창석이의 기운을 넣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바텀만 타! 바텀만 파! 미드탑 탑 없어. 좋은 말 했어. 여러분, 칼리스타가 맞는 말 한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가 솔룡 있네요. 비밀 얘기해줄래요? 야, 분명 매혹을 맞춘 건 난데 왜 내가 딜교로 손해를 봐야 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댐 차이가 나니까. 형 살려주세요. 블라디 팀 저렇게 가면 제드한테 개찍기실 텐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형 또 왜 이래? 아, 니달리 고수네. 칼리스타 이제 와서 샷포탄. 형님들 이제 전 어째야 합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역을 써냈으니까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드가? 안 들어오네요. 칼리스타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미드 그냥 줘야겠네 이거는. 어쩌라고 그럼 칼리야. 그리고 칼리스타는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블라디 형 빨리 오지 않을래? 피들 공각 잡고 싸우면 되겠구만. 쫄탱이 같지. 엄마야, 제드님 설마 그림자를 이렇게 넘어오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딜봐. 스킬 거의 안 맞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간날부리 어시스트.
팔보를 먼저 가야 되는구나. 쟤들의 상대로는 모렐로가 아니라. 그래서 또 꿀팁. 그래, 피드스틱 좋은 지적이야. 얘 근데 왜 여기서 라인 밀구냐? 그래서 너는 뭔데 여기를 먹고 있냐고. 아, 살인마들이 와요. 폭탄 쳐보고 싶어. 오지마 살인마들아. 거기 와드였어. 와, 쟤들 헤르메스야. 진짜 게임 재미없게 한다. 저런 사람 정말 싫어. 쟤 또 나한테 공 쓰려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가 봅시다. 쟤드가 왜 안 보이지? 어? 블라디가 입을 털어버렸어요. 그러진 말았어야 했는데. 잡았나? 아, 전멸이를 쓰냐 진짜. 형님들,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메, 저건 살았네. 어, 니코보코 그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옷 브랜드? 야, 이분들 콤보 보소. 야, 이분들 뭐야? 디오요? 방풀이요, 방풀이요. 됐어, 핑아 지었어. 우리의 승리야. 브라디는 지가 밀려놓고서 씨, 또 입사네. 전 정치 안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방송을 꺼, 인간아. 갑자기 너한테 응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케이틀린을 매혹을 히트시키고 원콤을 내기 전에 평타를 두 대 맞고 제가 죽겠죠? 블라디 정신 승리. 나는 잘했는데 샤코 때문에 졌어. 이건 답이 없으니 빠르게 리방을 하고 우리 다음 게임을 하자.
내가 이겼어. 아, 좀만 있으면 쓸진데. 좋아, 내래 쓸지를 모아주고 왔어. 엄마! 차크가 와요. 안 돼! 아, 34원! 빠라빠빠빠. 소인에겐 아직 10골드가 남아있습니다.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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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뚜바. 뭔가 내 앞에 사라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와드이드 듀얼리스트의 힘을 보여줘 블라디!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엄마! 이것이 나의 매력이다! 이 한 순간을 위해 22분 동안 연기를 했지. 모든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안 죽어. 왜 안 죽죠? 너프 받아서.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너프 때문이야. 엄마! 밟아버려. 우리 잘하는 칼리스타님 죽으셨네. 오예, 한 방에 죽었다. 엄마. 쟤들 지금 매우 빡쳐 있다고요. 아리따이에게 한번 죽는 바람에.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매혹은 참 맞히기 힘든 스킬 같아요. 드디어 신발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소리가 왜 났지? 방금 욕먹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등에 있는 1mm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딜을 올리겠다. 적이 먹었는데 시야가 없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몰랐네. 형들 그건 그걸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상. 형들 나 잘했어? 잘했으니까 나는 빠질게 형들. 쟤들 아까 빡쳐가지고 나만 쳐다본다고. 어? 난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게 최선입니까? 넵 최선. 니들이 설마 창은 아니지? 그게 아니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샤코는 백도어야. 그래 샤코야 계속 가. 니가 여기로 온다고 달라질 건 없어. 적들이 쫄아서 뺐어요 여러분. 함양공성전 4일째 성공. 뭉개주지 말란 말이야! 이씨! 블라디가 어쩌다 물렸지?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물릴 수도 있지. 말잖아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제가 수훈을 봤어요. 개 노매너. 오 샤코 멋있었어. 공으로 흡수했어. 칼리님? 천재님? 어? 이대로 그냥 계속 우물에 짱 박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역방풀입니다. 뭐야 여기는. 흥분했네 저 친구. 킬 한번 했다고 뭐 좀 된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제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오이 오지마 오지마. 왜 자꾸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캐틀 암살이요? 누가 암살을 해요? 캐틀이한테 훈령제주 세 번 다 쓰기 전에 저 죽어요. 푹푹찍으로. 매형 맞춰도 줘요 지금은. 오 블라디 입 터는 거 극혐. 너는 내가 잡는다 어떻게든. 여우불 힘내! 이거 아닙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잡는. 잘했잖아 매혹도 맞추고. 내가 쓰레기같이 약할 뿐인지. 전멸 썼어야 돼요 그림자 따라잡으려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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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금씩 역전의 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얜 또 뭐야? 3, 2, 1. 뭐야? 친구가 있네? 친구 하나 더 있네? 친구가 여럿이네요? 헤드샷에 가버려! 아! 제일 센 친구 왔어요! 블라디의 꿈. 그래요 나. 알싸 영혼의 카이팅. 내가 우리 기지를 깰 거라면 나를 뚫고 가라. 내가 최후의 숨은 장이다. 아! 정신 승리. 제드는 저한테 졌습니다, 여러분. 저때 강타로 못 잡나?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또